이렇게 내 어깨를 봐. 달골 됐잖아. 내 어깨를 봐. 달골 됐잖아.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렇게 어깨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겠죠? 그렇죠. 정확하게 더 말하자면 힘줄이 견딜 수 있는 능력, 내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외력으로 인해서 손상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외력과 내력의 싸움에서 내력이 많이 약할 때 파열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내력이라는 것은 예를 회전 근계로 말하자면 힘줄 자체의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화와 연결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회전 근계 파열이 더 많은 겁니다. 또 외상의 외력의 경우를 봤을 때는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큰 힘이 가해져서 찢어질 수 있겠지만 네.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.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힘, 같은 동작을 같은 부위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네. 뭐 노동을 같은 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특정한 동작으로 많이 했을 때 그런 손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파열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 한 운동을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계속하면 그게 또 파열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.